네, 내용으로만 봐선 확실히 재범 씨가 쓴 소원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하지만 소원을 적어주신 어르신도 재범 씨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더더욱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이에 적힌 글을 보면 어르신의 그리움과 아드님과의 약속이 충돌되는 것 같네요. 이쪽 세상과 다른 세상이라는 말로 봐선 아드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슬픔 때문에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신 것 같고요. 종이에 적힌 글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화영 할머니와 아드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약속이라는 건 또 뭘까요? 왜 그러시죠?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삶과 죽음이 엮인 무거운 소원인데 우리가 잠깐 나서는 걸로 정말 도움이 될까 해서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데 어설프게 도우려다가 오히려... 아, 그걸 걱정하고 있었군요. 역시 설지의 말대로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달나무 집에 숨은 영웅으로 남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달나무 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슬픔을 내버려두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린 어르신께 그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선택은 화영 할머니의 몫이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방랑자, 준비 다 되셨으면 가시죠. 실례합니다. 화영 할머니 맞으시죠? 즐거운 달맞이 축제 되세요. 그래요. 젊은이들도 즐거운 달맞이 축제 되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상리오라고 합니다. 이쪽은 방랑자라고 하고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방랑자... 방랑자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났어요. 당신이 명식의 부활을 막고 금주를 지켜낸 영웅이로군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금주성을 봤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 애는 항상 한결같았어요. 평화로운 금주에서 제가 안전하길 바랬죠. 항상 언젠가 명식을 꺾고 모두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야귀에 들어가 싸우게 됐죠. 맞아요. 저는 그 애가 꼭 소원을 이룰 거라고 믿었고 그 애도 항상 노력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렇게 저 같은 노인네를 보호하려고 동료들과 남아있다가 그만 자기 소원을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한 건 알지만 자기가 사라지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명식을 쓰러뜨리는 날도 볼 수 없게 됐네요. 전 그저 예전에 그 아이가 달맞이 축제 때 같이 구경하자고 졸라대던 생각이 나네요. 달나무 집에 가서 소원도 빌자고 했었죠. 그때는
아들이 졸라대던 게 못내 귀찮긴 했지만 막상 조용해지니 저 세상에 혼자 있는 게 나처럼 외롭지는 않을까, 나도 따라가서 같이 있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명식을 물리치는 나를 꼭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럼 전 대체... 미안해요. 우리의 소원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많아졌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할머니, 달나무 집에 보내신 소원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기억하지요. 다들 달나무 집에 신기한 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분명 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들이겠군요. 여러분이 우리 애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제 소원은 특별할 것도 없으니까요. 단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지요. 달나무 집의 힘으로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달라... 아, 그러고 보니 반랑자, 답은 달나무 집 앞에서 알려드려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달나무 집으로 가죠. 도원향도 최근에 달맞이 야시장을 준비 중이라 재미있는 노점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가는 길에 둘러보시죠. 노점이라... 아들이 먼저 간 후로 시끌벅적한 곳은 거의 가질 않았어. 좋아요.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 같이 가지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할머니를 여기 모셔오려고 대충 둘러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방랑자도 느끼셨겠죠? 아드님이 할머니께 부탁한 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잘 살아가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놓치고 계세요. 아드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명식을 물리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자신이 지켜온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분을 위해 남긴 것들이고 삶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용기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달맞이 야시장을 준비하는 도원향에는 많은 희망들이 모여 있어요. 어쩌면 할머니께서 삶을 살아가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젊은이들이 노인네보다 느려서 되겠어요? 빨리 오세요. 올해 달맞이 축제는 정말 시끌벅적하네요. 그렇네요. 사람도 많고 옛날하고는 딴판이라 신선하군요. 젊은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죠? 나 같은 노인네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하영 할머니는 도원형이 온 뒤로 일부러 웃으면서 우리한테 맞춰주고 계셔. 다른 곳을 둘러보자. 즐거운 달맞이 축제 되세요. 어, 그림 부채 한번 보시겠어요? 참 예쁜 부채네요. 부채 위에서 불꽃이 피어나다니, 이런 건 처음 보네요. 그렇죠?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이건 절지 아가씨가 그린 그림 부채예요. 아가씨 눈에 비친 달맞이 축제를 그린 거죠. 불꽃이 다른 면까지 튀어올라 있네요. 그리고 이 망토는...
망토는 야귀전사들을 표현한 거예요. 절지 아가씨가 특별히 그려넣은 거죠.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달맞이 축제의 열기를 느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또 이 축제가 있는 건 야기군의 희생 덕분이라고도 하셨고요. 불꽃이 다른 면까지 튀어 있는 것도 이 즐거움을 전선에 있는 그분들께 전한다는 의미예요. 올해 불꽃놀이는 변경에 있는 병사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크게 한대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그림 부채 한 자루만 주세요. 도원향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 참 오랜만이구만. 관영 마치기인가요? 그 아이가 가장 잘했던 것도 관영 마치기였죠. 어렸을 땐 달맞이 야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놀았어요. 즐거운 달맞이 축제 되세요, 여러분. 달병 마치기 어떠신가요? 도전에 성공하시면 푸짐한 상품도 있습니다. 사격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여기 획득하신 상품입니다. 이건 직접 손으로 만든 건가요? 네. 달맞이 야시장은 따뜻함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실용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야기 교관님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비록 이젠 안 계시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수첩과 방법은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저희가 막 야귀에 들어왔을 때 이 물건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젠 이것들을 개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영 할머니, 꼭 잘 간직해주세요. 수원 교관님이 저희한테 남긴 물건이니까요. 당신은... 아마 기억 못하시겠죠. 수원 교관님이 순직하신 후 찾아갔지만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만나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원 교관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교관님도 항상 저희한테 어머님의 보살핌과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원 교관님 아래에서 배운 병사들이 더 왔어요. 분명 다들 만나뵙고 싶어 할 겁니다. 아, 저기 왔네요. 화영님 오시죠? 만약 수원 교관님이 절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전 무기조차 들지 못했을 겁니다. 교관님께선 어머니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했는데 어머니 덕분에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아이가 내가 가르쳐준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군요. 화영 이모. 화영 이모. 네, 듣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야귀에서의 그 아이의 이야기도 듣고 싶군요. 물론 말씀드려야죠. 그럼 저기로 자리를 옮길까요? 계속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에 상리요, 방랑자 두 사람 다 고마워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제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나무 집에 가서 답을 고르기 전에 내 힘으로 좀 더 돌아보고 싶네요. 이것 또한 달나무 집이 전하고 싶은 답일 거예요. 그렇겠지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들과 나눈 약속의 진짜 뜻을 깨달으셨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수원이
어머니께 남긴 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시니까요. 언젠가는 달나무 집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답을 찾아 선택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이 소원지도 이상이 없네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원양의 노점도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계속 둘러보시겠어요?